32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다는 고유생지를 가진 것이 아르마리인데 그것에 대해 영혼이라는 산야를 굴리는 자들의 산야, 즉 인식을 잘못된 인식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직 18가지 요소를 설하셨다. 왜냐하면은 안다는 고유성질을 가진 아르마리에 대해 영혼이라는 산야를 굴리는 중생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뭡니까? 안다는 고유성질을 가진 아르마리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입니다. 됐죠? 아니 빛을 신으로 나누면 의과 의의 뭐 앞에 봤죠? 심, 의, 식은 동의어라고 됐죠? 그죠? 대상을 아는 것이 심이고 대상을 아는 것이 의고 대상을 아는 것이 식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아니 빛을 신의로 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의를 그죠? 안다는 고유성질을 가진 아르마리인데 그것에 대해 뭡니까? 영혼이라는 산야. 이 영혼의 산야 제가 뭐라 했습니까? 수다상 해 놨죠. 어디서 많이 보던 용어죠. 이게 뭡니까? 금강경에서 그죠? 있잖아요. 예, 보살이 가져서는 안 되는 보살이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 척파해야 되는 잘못된 고정관념 네 가지를 들고 있죠. 그게 뭡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그죠? 그 바로 수자상으로 옮긴 바로 그겁니다. 원으로 보면 지와 산냐입니다. 원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죠? 수자상이고 수자상을 저는 수자를 막, 왜냐면 원어가 지와이기 때문에 지와는 요새 말로 제일 편한 말이 영혼입니다. 영혼. 그렇죠? 영혼. 그죠? 멸하지 않는 무슨 뭐 영혼이라는 실체가 있다.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그 수자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요렇게 의라고 딱 해놨으니까 요 의야말로 뭡니까? 진짜 영혼이다. 그렇게 이 영혼이란 말은 뭡니까? 자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자아다, 개하다, 진정한 인간이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야말로 진짜 변하지 않는, 예? 영혼, 우리 소위 말 영혼 불멸 뭐 이래야지. 그죠? 뭐 영혼이라 봐도 되고, 무조건 그래서 영혼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런 영혼이라는 산야를 굴리는 자들의 산야, 즉 인식, 잘못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서 18가지 요소를 설하셨다. 세종께서는 이들에게 눈의 아르마리 요소, 귀의 아르마리 요소, 코의 아르마리 요소, 혀의 아르마리 요소, 몸의 아르마리 요소, 만호의 요소,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를 분류하여 이것들의 다양성을 드러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의의를 다시 뭡니까? 다락 쪼개갖고 일곱 쪼가리 냈다. 이 말입니다. 됐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일곱 쪼가리입니다. 눈의 아르마리. 자, 차례대로 해봅시다. 자, 한자로 보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 중간에 만호 요소 있죠? 이건 뭡니까? 의입니다. 의. 만호는 의. 중국에서 의로 옮겼습니다. 그 만호의 아르마리 요소, 의식. 됐죠? 이렇게 하면 일곱 쪼가리가 됩니다. 한자가 외우는 데는 쉬워요.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 됐죠? 그죠? 요렇게 다시 일곱 쪼가리를 내서 전체를 열여덟 쪼가리로 냈다는 겁니다. 청정도는 분명히 밝혀놨죠? 그죠? 12처와 18개의 구분이 뭡니까? 청정도론에서 부타고사 스님이 요렇게 딱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그죠? 정확하고 멋지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번쩍 뜨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뭡니까? 예. 좀 더 설명을 더 붙이자면은, 아니, 방금 말씀드렸죠. 사람은 의의를 청정도를 표현하면 영혼이라고 있잖아요. 영혼이라고. 그죠? 영혼 불멸이라고. 복근금이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의의를 뭡니까? 청정도에 나와 있듯이,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으로 해체를 해서 전체를 몇 개로, 예, 18가지로 해체해서 말씀하셨다고 부타고사 스님이 요렇게 딱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됐죠? 이 지금 이 32번의 설명은 그 어디에 걸립니까? 지금 516조에 보면 25번 그만큼만이잖아요. 부처님께서 왜 18가지로 해필이면은 18가지로 설하셨는가 하는 데 대한 결론으로 부타고사 스님이 이렇게 설하고 계십니다. 그죠? 12처를 다시 뭡니까? 이거죠?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12처로만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죠? 의를 영혼이라고 볼건금어지게 되니까 이거를 다시 더 해체를 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으로 더 조각을 내서 조각을 내어서 18가지로 18개로 설하신 것이다. 32번을 쉽게 줄여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죠. 이것들의 다양성, 뭡니까? 그러니까죠. 이 존재의 다양성을 18가지로 설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눈과 형상 등의 조건을 의지하여 존재한다. 맞죠?
안식은 뭡니까? 눈과 형색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안식입니다. 됐죠? 안식은 눈과 그러니까 형식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똑같이 해서 뭡니까? 예. 귀와 소리가 없으면은 귀의 아르마리는 이식은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면 되죠. 자,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것들은 눈과 형상 등의 조건을 의지하죠. 그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의지 존재하기 때문에 조건 발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무상하다. 됐죠? 그죠? 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죠? 괴로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내 것이라는 실체가 없고 공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예. 그래서 무상하다는 것을 드러내시어 오랫동안 잠재해왔던 영혼이라는 산열을 제거하시려고 이들 18가지 요소를 설하셨다. 굉장한 설명입니다. 청정노론이. 꼭 무슨 우리 저 반야중간이나 그죠? 중론이나 뭐 대선 경쟁 이런 느낌이 안 듭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굉장합니다. 존경합니다. 어쨌든 그죠? 우리 저 초기 불교를 설명하면서 부다고 선생님이 꼭 대승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뭐 금강경의 한 구절 같아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죠? 예. 우리한테 익숙한 금강경의 한 구절과 같아요, 그죠? 예. 이렇게 해체해놓고 보니까, 예. 식이라는 것은 조건 발생이다.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무상이다. 됐죠, 그죠? 무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나오겠어요? 공이다. 이래 나오겠죠? 예.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뭡니까? 그, 우리 중론. 우리 한국 불교에서, 그죠? 전부 그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용수 선생님의 중론에서 뭡니까? 인연소생법, 아설 즉시 공, 여기시 가명, 영민중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법은 인연소생법, 조건 발생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똑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인연소생법이라는 겁니다. 법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뭡니까? 조건 발생이란 말입니다. 자, 인연소생법,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것은 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상이란 말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됐죠, 그죠? 무조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자, 오랫동안 잠재해왔던 영혼이라는 산야를 제거하시라고 18가지 요소를 말씀하셨다. 됐죠? 예. 12초로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죠? 의만 딱 나오기 때문에, 우리 정신이 하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죠? 이걸 갖고 영혼이라고 볼금금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뭡니까? 빡! 그죠? 예. 6조각을 내서,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이렇게 딱, 그죠? 18개로 해체해버리면은, 그죠? 그 영혼이라는, 그죠? 영혼 불멸이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극복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18개를 말씀하셨다. 여기입니다. 그죠? 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더욱이 이렇게 교화받을 사람의 성향에 따라 18가지 요소를 설하셨다. 이렇게 했고, 그죠? 그래서 너무 간략하지도, 너무 상세하지도 않은 가르침으로 제도해야 할 중생의 성향에 따라 오직 18개를 설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뭐, 그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산에 따랐습니다. 자, 그래서 18개로 해놓으면 그죠? 각각의 영역에 뭐가 속하는가 그입니다. 그죠? 뭐, 우리 읽어보면 다 합니다. 눈의 요소는 종류로는 하나의 법으로 계산하여 눈의 감성이다. 그렇죠? 자, 제가 앞에서 이거는 뭡니까? 12처 할 때죠? 12처를, 우리 저는 처를 있잖아요. 아야 따늘을 감각장소로 옮겼죠. 그죠? 왜 감각장소로 옮겼는가 하면 12처 설명에서도 그렇고 여기 18개 설명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뭡니까? 처라는 것은 개라는 것은 감성이라 일어났죠. 그죠? 눈의 감성. 그죠? 빠사하답니다. 그러니까 감각에 민감한 물질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12처와 18개는 감각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감각장소로 옮겼습니다. 됐죠? 여기 바로 그죠? 청정도론에서 이건 바로 감성을 뜻한다고, 감각에 민감한 물질을 뜻한다고, 이렇게, 그죠? 감성과 동의어로 이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눈의 감성이다. 그와 같이 귀, 코, 혀, 몸, 형상, 소리, 냄새, 맛도 뭡니까? 예, 귀의 감성 등으로 계산한다. 그렇습니다. 그죠? 감성으로 볼 때는 하나의 종류로 했습니다. 그러나 감촉의 요소는 흙, 불, 바람의 세 가지 법으로 계산한다. 이게 뭡니까? 지, 화, 풍, 삼대란 말이죠. 앞에서도 12차 할 때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렇죠? 우리 남북방 불교가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 감촉이라는 것은, 몸의 대상인 감촉이라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상자보에서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지, 화, 풍, 삼대가 바로 감촉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기서 지대는 뭡니까? 우리 경고성이죠. 그죠?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하는 것을 우리는 지대, 흙의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흙,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경고성. 두 번째는 뭡니까? 화대는 뭡니까? 예, 뜨거우냐, 차가우냐 하는 것은 열성 있잖아요. 그죠? 바로 몸의, 뭡니까? 대상이 됩니다. 우리 제일
감촉에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손바닥이잖아요. 예, 손바닥하고 다 대보면 이 세 개 중 하나가 다 드러납니다. 요거 대면 뭡니까? 딱딱하냐, 부드러우냐, 그대로 구분되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 뜨거우냐, 차가우냐, 구분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유동성. 그죠? 요, 손바닥이나, 요거는 요, 유동성을 아는 거죠. 뺨이 좋죠. 바람이 뭡니까? 선풍기 휙 틀어가면 뭡니까? 예, 그 유동성이 바로, 이게 좀 바람이 불어서 부딪히면은 우리는 그죠? 그 바람의 세기, 강도, 부드러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 감촉의 내용은 지, 화, 풍, 3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자부에서는 그죠? 우리가 물의 요소, 응집성은 몸으로 알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 대해도 물의 근본 성질은 응집성이잖아요. 응집성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에 동의하고 싶은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수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직접 있잖아요. 우리 만호의 대상이지. 무슨 생각하겠죠? 만호의 대상이지. 즉, 그런 게 뭡니까? 만호의 대상은 법이죠. 예, 법체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죠? 우리 몸의 대상은 아니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근데 북방, 이제 구사론 같은데 북방불교에 보면은 지, 수, 화, 풍, 사대가 전부 예, 그 감촉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대가 왜 감촉의 내용인지는 예, 아직 저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보지 못했습니다. 구사론에서도 그렇다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예,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뭐 응집성도 뭐 몸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보면 뭐 되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왜냐면 특히 우리 상자불교는 이 아비다만 바로 윗바사나 수행하고 직접 되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응집성은 몸으로 직접 있잖아요. 우리 통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더 그냥 뭐 그 상식적인 접근이라고 그렇게 예,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감촉의 내용을 흙, 불, 바람의 세 가지 법, 즉 뭡니까? 지대, 화대, 풍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눈의 아르마리 요소는 유익한 값으로 나타난 마음과 해로운 값으로 나타난 마음 따라 두 가지 법으로 계산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눈에서 생긴 눈의 아르마리는 과보의 마음입니다. 됐죠, 그죠? 그, 우리 아비다만 제가 다 설명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과보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유익한 과보냐, 해로운 과보냐. 됐죠? 가다가 뭐, 봤다, 또, 이영애 또, 이영애 씨 한 번 더 팔아먹읍시다, 그죠? 야, 가다가, 이영애 씨가 문을 열고, 살짝 웃습니다. 이영애를 봤다. 눈의 아르마리죠? 그렇죠, 그죠? 이영애를 본 건 눈의 아르마리입니다. 그럼 내 영예를 봤을 때 그때 생긴 눈의 아르마리는 유익한가 볼까요? 해로운가 볼까요? 유익한가 봅니다. 우리 아비다문 길라잡이 그런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유익하다 해롭다는 판단 근거는 뭐냐? 예,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 따르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비다문 길라잡이 봤지, 그죠? 예, 그 산모와 유노라니 같은 데서 있잖아. 주스 문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논의 나옵니다.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했던 보통 사람 논의, 예, 저 아비다마에서 그거 하면 되죠. 보통 사람들은 이응해 보면은, 그, 좋은가 보죠. 압니까? 예, 가다가 좀 5만원짜리를 딱 봤습니다. 좋은가 보죠. 예? 예, 가다가 똥을 팍 밟았습니다. 이거는 좋은가 봅니까? 해로운가 봅니까? 아, 이걸 좋은 값으로 하면은 또라이입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의 기준에 하면 되죠. 그렇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 왜 이런 비율을 드는가 하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은 그래서 열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에 대해서 유익한 값으로 해로운 값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열 가지로 요렇게 그래서 그죠? 저 눈의 아르마리 요소는 유익한 값으로 나타난 마음과 해로운 값으로 나타났다. 마음에 따라 두 가지 법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뭡니까? 귀, 코, 혀, 몸의 아르마리 요소도 그와 같다. 그럼 열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만호의 요소는 오문전향과 유익한 값으로 나타난 받아들이는 마음과 해로운 값으로 나타난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세 가지 법이다. 아, 이거는 막 모르는 분은 막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건 아비담에서 상식입니다. 우리 이제 아비담 인식 과정에서 보면 그죠? 이제 우리 그죠? 그 오문 전향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죠? 뭡니까? 전 오식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예. 받아들이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뭡니까? 예, 조사하는 마음, 그다음에 결정하는 마음, 그다음에 업을 짓는 뭡니까? 예. 죄송합니다. 자화나 속행. 예, 속행이 있고 더 클 경우에는 등록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방가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죠.
오문제에 인한에서는 반과 흐름이 있고, 그죠? 요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 오식이 우리가 대상과 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외부 대상과 접촉하는 것은 반드시 뭡니까? 전 오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됐죠? 그죠? 예. 전 오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전 오식으로 향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되죠? 그걸 오문 전향입니다. 다섯 가지 문으로 향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 뭡니까? 그 의식계.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만호의 아르마르 요소. 요래 됩니다. 그죠? 그러면 전 오식이 일어나면은 이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 아비담에서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면 되죠. 자, 여기서 오문전향과 받아들이는 마음을 한마디로 그죠? 이게 무슨 마음이냐? 일곱 가지 중에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의라고 표현합니다. 아까 18개로 해체를 해놓으면 마음은 일곱 가지가 되죠.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 의식이죠. 그죠? 예, 그래서 전 오식이라 한 것은 요건 뭡니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입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오식이라 했습니다. 그죠? 다섯 가지입니다. 자, 전 오식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오문전향의 역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마음 역할하는 이것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의식입니다. 처음 듣는 분은 무슨 소리고 저거 뭐 왜 중요하냐 이래하지만 그죠? 예, 불교를 있잖아요. 물끄디 홈을 파서 있잖아요. 우리 불교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요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는 이제 마음은 하나 이래 하고 말아버리죠. 그죠? 예, 일심 한마음 한마음 또리를 알아야 된다고죠. 그걸 딱 깨달아야 부처가 된다 이래 하는데 초기 불교나 특히 우리 상자 불교 아비달마에 보면은 그렇게 해갖고는 그건 미혹이지 그건 무명의 휩싸인 거지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마음을 있잖아요. 쫙 이렇게 벌리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체하면은 89가지로 해체가 됩니다. 미처 부작 되겠지요. 예? 예? 그, 전에 한번 그랬죠. 제가 잘 아는 어떤 스님이죠. 유식을 좋아하는 스님이죠. 유식은 마음을 9가지로, 그죠? 그렇죠. 80, 90까지 해가지고 100정신까지죠. 9가지로 해체해서 9가지로 나눠서 설명한다고. 그래서 유식은 9단이라고. 세계상에서 9단이 최고 높다고 막 그랬대요. 강원에서. 그런 그 강원에 있던 학인 선생님이 뽀록 방해가 와서 저한테 딱 일러주세요. 아, 유식은 구단을 이야기하니까 최고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막. 불교에서 으뜸이라고 최고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씩 웃으면서죠. 엄마야, 상자부 불교는 89가지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89단이네. 그죠? 어, 구단보다 몇 배가 더 높았냐고 이렇게 뭐 웃었어요. 11배가 더 높죠. 그죠? 좀 더 나누면 121가지가 돼버려요. 뭐 유치하고 뭐가 더 높다 이게 아니고 좀 왜 이렇게 해체합니까? 예, 쫙 해체가 있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보면 뭡니까? 결국 뭡니까? 전부 무상, 고, 무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무상, 고, 무아를 보지 않으면 깨달음 아닙니다. 부처님이 높습니까? 큰스님이 높습니까? 아, 이건 좀 팔아먹게 됐다. 예? 부처님 더 높죠? 어,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해체했어요. 예, 그러고 이거는 뭡니까? 무상, 고, 무아를 통찰하는 것이 바로 윗바산합니다. 앉아고 폼 딱 잡고 앉아고만 에이 그죠? 일어나는 느낌을 보라고 그죠? 감촉을 보라고 군대 가면 이거 다 하죠. 총 들고 우리 저 병장제 돼 있습니다. 요 그죠? 뭐 밤에 그죠? 야간 정숙봉 할 때 그죠? 에이 그 군인들이 윗바산하고 훨씬 더 잘해요. 그걸 하는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꿰뚫어 보기 위해서 통찰하기 위해서 그래 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 무상을 뭡니까? 깨달음의 해탈의 무상고 무아를 세 가지 관무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무상을 통한 해탈을 무상해탈이라고 그러고요. 그죠? 고를 통한 해탈을 무원해탈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러면 공 혹은 무아를 통한 해탈을 공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이걸 통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됩니까? 예. 이렇게 좀 정말로 있잖아요. 하나하나 뭡니까? 예. 멀끄도 홈을 파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뭡니까? 전부 뭡니까? 무상 아니면 고 아니면 무아라는 겁니다. 이거를 명쾌하게 드러내어야 깨달음을 실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깨달음과 신뢰가 많아. 나는 싫어요. 나는 참나 지나 대화가 좋아요. 그래 하십시오. 됐죠? 그래 하락한 게 한 말이 없죠. 그죠? 그죠? 예. 네. 근데 살짝 비꼬자면은 큰 스님교 하십시오. 대한불교 조계종 종원에는 예. 네. 또 여기까지 팔아보게 되죠. 종은 정말 바깥 뿌리겠죠, 그죠? 기분 나쁜 선생님들이. 그죠?
석가세존의 근본교회를 봉쇄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지금 뭐 때문에 그렇게, 저 스님이 저렇게, 그죠?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 모르시는 분은 막 괜찮습니다. 예, 우정은 됐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의입니다. 그래서 의는 우리죠?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전오식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은 유익한 값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해로운 값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두 가지가 됩니다. 오문제양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죠? 89가지 마음 중에 의는 세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자, 그러나 만호의 요소는 찾으시죠, 그죠? 자, 250쪽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입니다. 만호의 요소는 오문제장 찾으시죠? 그 그림에 있습니다, 그죠? 자, 유익한 값으로 나타난 받아들이는 마음.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해로운 값으로 나타난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세 가지다. 됐죠,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슨 말입니까? 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의식과, 그죠? 그러니까 의식과 전오식을 연결시켜주는 링크입니다. 링크. 링크 이거 맞나? 박지승, 박지승. 그죠, 그죠? 불자 박지승이 바로 우리 뭔가 만호입니다. 만호. 됐죠? 그죠? 의식과 전오식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우리 이 만호입니다. 아이, 좀, 아씨,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고, 그죠? 자, 아비담마에 대한 우리 89가지 마음의 분류에 대한 조금 이제 정확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이거를 좀 막 들어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들어놓으시다 보면 정말 문득입니다. 그죠?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아비담 길라잡이를 보시다 보면은 아, 별거 아니네. 아이씨, 그 스님, 그냥 뭐, 뜯어서 하든, 이래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의 요소는 세 가지 정신의 무더기와 16가지 미세한 물질과 형성되지 않은 요소, 즉, 열반에 따라 20가지가 됩니다. 여기서 그죠? 우리 아니비설 신의 색성향미 촉법 할 때 그 법 있잖아요. 예, 법의 요소는 20가지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뭡니까? 수상행은 다 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뭡니까? 앞에 그 뭡니까? 그 우리 그 뭡니까? 그 형색, 소리, 냄새, 맛 있잖아요. 예, 앞에 나온 거 그런데 포함 안 된 거를 그냥 법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상행은 당연히 여기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입니까? 16가지 미세한 물질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앞에 물질은 28가지로 분류했죠. 아, 그냥 슬쩍 넘어가 버려도 되는데, 그죠? 괜히 또 이거 해갖고, 그죠? 28가지 물질이었습니다, 그죠? 그 28가지 중에 12가지를 빼니까 16가지 미세한 물질이 됩니다. 이 12가지가 뭡니까? 12가지는, 그럼 이거 뭐 거친 물질이 되겠죠? 예. 앞에 나온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안, 이, 비, 설, 신. 이 5가지죠? 의는 안 들어갑니다. 왜? 의는 마음입니다. 정신이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럼 요 대상이 되는 게 뭡니까? 색, 성, 향, 미, 촉이겠죠? 뭐야, 결혼 뭡니까? 10가지밖에 안 되는데 왜 12가지를 하느냐? 거짓말 했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촉의 내용이 뭡니까? 촉이란 건 없다 했습니다. 아까 했습니다. 촉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지, 화, 풍, 3대였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촉을 빼고 지화 풍 세 가지를 넣으면 이거는 7가지가 되죠. 그죠? 색성 향미 지화 풍. 그럼 안이 비설 신 5가지죠. 더하니까 12가지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12가지를 뺀 나머지 물질들이 바로 예, 법의 감각장 속은 법계에 예, 속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 뭡니까? 열반 되죠. 그죠? 그죠? 열반까지 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상행 세 가지, 그 다음에 16가지 예, 미세한 물질, 그 다음에 열반 하니까 20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 20가지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오온에서는 열반이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오온에는. 그렇죠, 그죠? 정신 물질로 나눈 오온에는 열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온은 오직 유입법만 오온에 해당됩니다. 됐죠? 그러면 12체 18계에는 열반이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방금 봤습니다. 그죠? 열반이 포함됩니다. 됐죠? 법처 혹은 법계의 내용으로 무입법인 열반도 포함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죠? 그 20가지 법으로 계산한 데 있고요. 마노의 아르마리의 요소는, 즉, 우리 의식계 요소는 나머지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결정할 수 없는 마음에 따라 76가지 법으로 설명이 된다. 마음, 우리 아까 89가지 마음이었죠, 그죠? 요 앞에 우리 그 마음은 우리 오원할 때 식에서 요 89가지 마음으로 복잡하게 그걸 했습니다, 그죠? 89가지 가운데 뭐를 빼야 됩니까, 그러면? 전오식 10가지죠? 뭐 저는 오식인데 왜 5가지인데 왜 10가지라고 합니까? 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해로운 갑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유익한 갑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5 더하기 5는 그래서 10가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빼줘야 됩니까? 우리 앞에서 의 있죠, 그죠? 요거는 지금 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 3가지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오문전향의 마음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인데 유익한 갑으로 나타난 받아들이는 마음, 해로운 갑으로 나타난 받아들이는 마음 해서 3가지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빼면 어떻게 됩니까? 예, 7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76가지는 의식에 속한다. 이렇게, 아, 근데 하고 본게 괜히 했다 싶어요. 이따가 보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죠? 우리가 이제 굳이 취지를 이야기하자면 있잖아요. 예, 불교는 이렇게 해체해서 복입니다. 됐죠? 왜? 해체하지 않고 놔두면 속아 삐입니다. 뭐로 속습니까? 예, 참나, 진나 대야. 영원한 마음, 진짜 마음, 일심, 이렇게 속아버린다는 겁니다.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깨닫습니다. 궁극적 행복인 열반은 실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예. 계속 해체입니다. 그죠? 누가 집착한다 싶으면 뭡니까? 팍 깨뿌리고, 또 집착한다 싶으면 또 깨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구조다. 그죠? 그래서 해체에서 보기에 이것도 있잖아요. 예. 18개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해체에서 보기에 가장 좋은 보기가 된다. 아, 그래서 저 스님이, 예, 무슨 소리인지 알지도 못한 걸 저렇게, 예, 떠들었구나. 뭐,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